배우 조미령이 윤정수가 10년 전에 자신의 집에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. 20일 오후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비행소녀에는 윤정수가 새 MC로 합류했다. 이날 조미령은 윤정수와의 인연을 설명했다. 조미령은 윤정수 씨저의 집에 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. 이에 윤정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기억을 더듬었다. 윤정수는 조미령에게 갔었다고요? 라고 물었다. 조미령은 한 10년 정도 됐다. 방송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촬영하러 왔었다고 말했다. 윤정수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이에 조미령은 나를 그렇게 지워버린 거예요. 라고 말했다.